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늘은 도보순례길을 같이 걸어보려 합니다. 잠시 짧은 영상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초점이 맞았지 말이야. 네,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은희성지에 와 있고요. 네, 은희성지에서 미리네 성지에 이르는 도보순례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용인시와 함께 명품 도보길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A코스 은희성지에서 미리네 성지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4개의 코스를 더해서 5개 정도 코스가 아마 올해 중에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완성이 된 A코스를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네,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간이 아침 6시 19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서 원래 한 4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래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본래 예전에 성지순례 도장은 다 찍었었는데요. 지난 책자에 찍었기 때문에 지금 새 책자에도 혹시 몰라서 오늘 갖고 와서 한번 다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버리면은 닫아도 반대편에 묻지가 않죠. 네, 은희성지 입구에 보면 이렇게 은희성지 순례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지금 1코스를 걸어갈 거고요. 현재 위치에서 신덕고개, 뜬고개, 문수봉, 그 다음에 문수산 터널, 애덕고개, 미리네 성지 등산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릴 길이는 6시 19분에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생리 영상을 조금 해결하느냐고 6시 36분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길은 이쪽으로 올라가라고 되어 있네요. 마을버스 시간표입니다. 네, 올 때는 저는 차량을 지금 이쪽 은희성지에다가 놨고요. 이따가 그쪽에서 버스를 한 두어 번 갈아타서 여기까지 다시 와야 됩니다. 네, 예상은 했지만 저 혼자 걷는 길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잠시 내려놓고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 캠핑장이 나오는데요. 캠핑장 안으로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네, 캠핑장 끝에 이정표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얼마만에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는 건지. 자, 이렇게 지그재그 오르막길이 반복됩니다. 제가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겠네요. 정비가 다 됐다고 그래서 왔는데 하필 제가 정비 중간에 와버렸네요. 오르막길인데 또 여러분 무지하게 덥네요. 덥고 자꾸 벌레가 귀에 붙어가지고 불편합니다. 경사가 약한 건 아니고 중간에 좀 경사가 급해집니다. 감안하셔가지고 자,
등산화를 신고 오기에 트레킹화나 등산화를 신고 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좋아하는 능선길입니다. 네, 굉장히 편하고 정상이 있어서 경치도 좋죠. 아, 사실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네, 은희성지에서 저희가 한 3km 가까이 왔고요. 애도고기까지는 7km가 남았습니다. 네, 내려갈 때 살짝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꼭 트레킹화 강조합니다. 네, 애도고개가 6.6km 남았습니다.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도보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초콜릿 같이 이렇게 많이 단 거를 좋아하시는데 똑같이 달아도 저는 젤리가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젤리는 목이 덜 말라요. 근데 초콜릿을 먹으면 목이 너무 마릅니다. 물을 무한히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젤리를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르막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편안한 길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길과 비슷한 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애덕고개 5.5km. 은희성지까지 은희성지를 애도고기까지 5.2km입니다. 많이 온 것 같은데 4.5km나 남았네요. 네, 문수봉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네, 은희성지에서 시작해서 신덕고개, 곱든고개, 그리고 문수봉에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거는 문수산 터널, 애덕고개, 그리고 미리내성지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수봉까지 왔으니까 지금 여기 시간으로 따지면은 약 2시간 50분이 걸린다 그랬는데 제 시간은 지금 시간이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8시 54분입니다. 네, 거의 2시간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제 걸음으로 따지면 한 2시간 정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1km 거기까지 3.3km 남았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은희성지 1코스 이 길의 가장 큰 장점은 자 보시다시피 나무로 가려져 있어서 숲길이니까요. 그래서 햇볕이 없다는 거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보시다시피 산길이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평지는 강한데 오르막이 조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영상 촬영을 해보시면 뭐 사진 촬영하신 분도 비슷하실지도 몰라요.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몸이 줄인데요.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숨을 참아야 됩니다. 저는 보통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컷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한 16초 그 정도 동영상을 이렇게 호흡을 정지하고 촬영을 하는데요. 오르막을 계속 오르면서 중간중간 호흡을 정지하고 촬영을 하는 게 숨이 굉장히 차요. 그냥 산을 오르는 것보다요. 그래서 저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오르막이 많다. 이게 살짝 단점이에요. 근데 뭐 저기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언덕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지금 미리네 성지가 3.67km 정도 남은 거리가 남았는데요. 지금 시간은 9시 25분입니다. 네, 도핑이 끝났고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똑같진 않고 살짝 다른 길들이 나오네요. 네, 에도 고개까지는 2.4km 남았습니다. 다시 벌목을 해놓은 지점이 지나가고 그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하네요. 그런데 미르인의 성지로 가는 길이 또다시 오르막입니다. 그냥 평지로 가면 안되나? 네, 미리네 성지까지는 2.12km입니다. 네, 여러분 표지판이 보입니다. 네, 이쪽은 그냥 미리네 성지로 가는 길이고요. 이쪽은 에도 고개를 경유해서 미리네 성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여기 성지순례길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초점이 맞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지순례길을 따라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막 봐주니까 골레가 너무 얼굴에 달라붙네요. 네, 여기 나왔습니다. 성지순례길 에덕고개 0.7km 마저 갈게요. 네,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 동호회에서 와서 좀 시끄럽습니다. 좀 불편해. 네, 삼덕고개는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이 서울 세남터에서 순교하시고 나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미리네 성지로 모시고 올 때 숨어 걸었던 구간 중의 일부입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일로 와. 저희 고양이가 오는 바람에 시간을 안 알려드렸는데 10시 59분이네요. 제가 출발 시간이 한 6시 40몇 분이니까 정말 한 4시간 걸렸네요. 저 또 촬영하는 게 또 컸던 것 같습니다. 촬영 많이 했고 쉬기도 많이 쉬었습니다. 네, 자, 나이키 러닝을 통해서 본 거고요. 지금 중간중간에 쉬었던 구간들을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31분을 걸렸네요. 10.57km. 네. 네, 구간은 네, 구간은 요 구간이었고요. 네. 전 4시간에 걸친 시간만으로 따지면 4시간 살짝 넘었습니다. 4시간에 걸친 도보를 마치고 지금 미리네 성지에 왔습니다. 네, 미리네 성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다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는 안 시켜드리고요. 이제 저는 미리네 성지 살짝 보고 성지 정비를 하고 다시 뉴스 좀 쉬고 네, 다시 차가 있는 곳으로 대중교통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성지순례 도장 찍는 곳이 또 있네요.
형 도장이 너무 문드러졌는데. 미리네 성지에서 미사를 해보셨는데 미사를 들어가면 제가 아마 놓칠 수 없고 네, 저는 지금 60번 버스를 탔고요. 네, 이거를 타고 장서리에서 22-1번을 타고 또다시 용인터미널에서 내려서 84-1번 버스를 타고 용인터미널에서 84-1번을 타려면 84번 버스를 타야 합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84번이라고만 써있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코스가 다르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류장은 용인터미널 건물 뒤쪽에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저는 2시 20분 버스를 타야 돼서 1시간 넘게 대기했었습니다. 미니버스인데 보시는 것처럼 84번이라고 종이로 붙어 있습니다. 버스 노선에 따르면 우영테크 앞에서 내려야 한다고 하지만 용인시의 요청으로 은희성지 바로 앞에서 하차합니다. 은희성지라는 정류장에서 내리면 한참을 걸어야 하니까 꼭 성지 앞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드디어 도보순례를 모두 마쳤고요. 은희성지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순례객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요. 토요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은희성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차를 이용해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김대건 순례길 은희성지뒤에는 A코스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간간히 도보순례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과 지금도 전염병과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이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 I do, I do, I do.